내가 쌓였는지 안 쌓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? 종합검진에서도 안 해주던데 그건. 집에 있는 의자로 누구든지 간단히 자가진단을 해볼 수 있는데요.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. 속다에 대한 조교 놓으시죠. 속다에 대한 조교 놓으시죠. 저요? 예. 아, 네. 아 예, 나 속다에 놓지 말고. 아, 예. 우선 의자에 조금 앉아주시고요. 아, 예. 아 우리 박성우 씨가 놓으니까 든든하네요. 예. 한쪽 다리를 쭉 편 채, 자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. 어? 1분간. 아니 상태에서요? 1분 동안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. 근육량이 부족할수록 이소성 지방이 몸에서 많이 쌓인다고 했잖아요. 허벅지 근육이 떨어졌다는 것은 곧 전신 근육량이 전반적으로 감소해 우리 몸에 이소성 지방이 축적될 가능성이 높다는 완전 것입니다. 네. 시작하겠습니다. 하나, 둘, 이러는 낮아. 시작. 하나. 하나. 둘. 어 어떻게? 아 의자 망가질라. 어떻게 어떻게? 어떻게? 어떻게 안 돼? 박샘복 한번 해봐라 그래. 안 돼 안 돼요. 야 이거 이렇게 힘들지 몰랐어요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어. 네. 어. 선생님 팔 이거는 힘드실걸요? 하나. 다리 쫙. 우와. 네. 어 잘하시네. 오. 오. 야. 보셨죠? 떨어지시지 않아요? 이러려고 안 쳐주세요. 나 요즘에 힘든 일이 많아가지고. 내 도전. 아니야, 여기는 지금 마음적으로 할 마음이 없어. 내가 자세가 뭐가 잘못된 거 아니야. 나는 다리를 조금 안쪽으로 넣었어. 안 되는 안쪽으로 넣었어요. 시작. 하나. 하나. 너 안 돼. 어, 잘하네. 어, 잘한다 이제. 내 생각에는 하는 행복. 그만해. 의자 부서. 얼마나 살아요? 이렇게. 아 선생님. 아니 잠깐만 근데 사실 두 분 친구잖아요. 예. 예. 어떡하실 거예요? 저 보면서 테스트 하시고 경각심도 가지셨을 것 같아요. 네.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신 우리 박민수 원장님 박수.